바로 짝을 찾기 위해서죠. 주로 수컷이나 암컷 중에 한쪽이 소리를 내면 다른 한쪽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돼요. 때로는 같은 종류의 친구들끼리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때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자, 곤충들이 열심히 노래한 만큼 좋은 짝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어이구,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다들 꿍꿍이 속이 있었군. 댕댕, 짝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치 수컷도 멋진 소리로 예쁜 암컷을 만났어. 늘보 부러워. 뭐? 그런데 저 하얀 주머니는 뭐야? 저건 여치의 정자 주머니야. 수컷이 암컷에게 달아주면 알을 낳을 수 있어. 긴 꼬리도 열심히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걸? 긴 꼬리 암컷이 다리에 있는 귀로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이야, 서로 잘 찾는데? 이게 바로 곤충들의 소리의 힘이지. 우와! 멋진 소리로 여기 또 한 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어머, 정말 축하해 얘들아. 감미로운 노래소리와 사랑으로 물들었던 풀숲에서는 그 결실이 보이기 시작해. 어? 저 녀석 풀에 왜 구멍을 뚫는 거야? 긴 꼬리는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알을 낳아. 구멍 속에 산란관을 깊숙이 넣어서 하나씩. 멋진 노래소리 덕분에 또 한 친구가 생명을 얻었네. 내년에는 저 아래서 깨어난 친구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내년에도 늘보 풀숲 음악회에 초대해줘. 땡땡이도 땡땡이도. 기분은 바꾸는 자의 것. 우리 이 마사지 하면 피부 좋아지는 거야? 그럼 그럼. 피부에 좋은 건 다 섞었으니까.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내 얼굴 몰라 몰라. 댕댕, 너 때문에 이게 뭐야? 우리 얼굴 어떡해? 오늘 소개할 주인공들하고 똑같잖아. 오늘의 황당 랭킹, 동물나라 옥동자 피부를 찾아라.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3위의 주인공은 무기계의 이단아.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마타마타 거부. 거무튀기한 등껍질과 눈, 코, 입조차 구별이 안 되는 얼굴. 언뜻 봐서는 바위인지 거북인지 헷갈릴 정도. 이런 괴상한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이름 마타마타는 스페인어로 죽여버리겠다! 라는 무시무시한 뜻이라죠? 아이, 그래도 요즘 마사지 받는데 피부 좋아지지 않았어? 더 열심히 하시기. 그렇다면 옥동자 피부 2위의 주인공은 뭐예요? 옷을 촘촘하게 박아놓은 듯 올록볼록한 피부의 주인공! 곤충나라 최고의 옥동자 바구미! 곡물을 먹고 살아서 흔히 쌀벌레로 알고 있는 바구미는 머리부터 몸통까지 우둘투둘한 피부에 듬성듬성 얼룩무늬까지. 바구미씨, 2위 상품으로 마사지 관리권 드릴게요. 그렇다면 동물나라 최악의 피부 1위, 그 대망의 주인공은 옥동자도 무릎 꿇고 돌아갔다는 피부의 주인공, 1년 내내 목욕 한번 한 적이 없다는 거친 피부의 소유자 프록피쉬. 프록피쉬는 얼굴 전체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나 있는데요, 피부 관리는 뒷전. 어슬렁 어슬렁 바다 밑을 기어다니다가 물고기가 다가오면 한입에 쏙. 알고 보면 호악한 물고기죠. 그런데 물고기 사냥도 좋지만 세수는 언제 하세요? 얼굴에 곰팡이 피겠어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피부는 옥동자래도 개성 넘치고 매력적인 오늘의 주인공 등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그런데 댕댕이는 왜 이렇게 안 오지? 글쎄. 가볼까?
그게 뭐지?